주식 한 잔의 주된 토픽은 한 문장으로 연말 랠리 혹은 연말 횡보 후에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혹은 시장이 견주하게 버티고 반등할 것인가인데, 그래서 상승론과 하락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방송을 요약을 하고 있죠. 근데 매우 중요한 방송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시훈님께서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을 보고 저도 봤습니다. 이 영상을. 근데 보고 나서 이거를 꼭 요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시훈님께서 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개미들이 좋은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은 주식 한 잔에서 자주 모셨던 강영현 이사님과 이름만 소환하고 막상 내용은 담지 못했던 박세익, 윤지호, 이경민님의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34만 회를 찍었기 때문에 머스트 왓치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회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조회수만큼 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를 말씀드렸고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은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7.7%로 꺾였다라면서 시장이 환호가 있었고, 미국 생산자 물가 PPI 또한 역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매파의 대표격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덜 올랐다, 더 올라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은 박세익 전문님께 들어갑니다. 국내 증시 바닥 확인했나?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이미 시장에서 우려하는 연준 정책금리, 경기 침체, 실적 둔화는 모두 반영이 되었다. 고로 코스피는 앞으로 전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즉 연준의 최종금리가 5.5%에서 6% 안에만 머문다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걸로 보이고, 6개월 안에 코스피가 2600에서 2900선으로 허를 찌르며 반등할지도 모른다 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그 다음 타자는 닥터둠 강영현 이사님이십니다. 첫마디가 미국은 희망을 버리자 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을 우려하셨고요. 한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박세익 전문님 의견에 동일한 부분도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강영현 이사님이 미국을 우려한 부분은 바로 미국은 유럽이나 한국과는 인플레이션의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52%가 실물에서 수요로 나온 인플레이션이고, 한국이나 유럽처럼 43%가 에너지로 비롯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즉 WTI 유가만 잡히면 한국과 유럽의 경기는 양호할 수 있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 최근에 WTI가 $70 선까지 많이 내려왔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가진 뇌관은 CP, PF, 회사채 등이다. 이런 곳에서의 자금 경색을 정부가 실시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윗방향을 보는 게 나을 것. 그 다음엔 상승론의 윤지호 이베스트 증권 센터장님이신데,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시장을 상고하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근거는 바로 바닥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PBR이 낮다라는 거죠. 내년에 경기 침체일 때 주가가 어떨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꾸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경기가 최고일 때 주가가 어땠죠? 바로 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기 침체일 때 주가는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미국 실질 GDP가 마이너스였는데 그 해에 주가는 25% 올랐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경기 침체기에 주가 하락의 케이스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가는 선행하니까. 이번에도 생각보다 큰 조정이 없을 것이고 주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할 것. 그 다음엔 신중론의 이경민 팀장님이십니다. 이경민 팀장님이 버스를 한남 오거리에서 타시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근길에 이경민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인사드릴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어쨌든 이경민 팀장님은 최근의 반등이 내년 경기 영착륙 가능성과 2023년 하반기 50bp 금리 인하 기대 때문인데, 이 기대 자체가 엇박을 타고 있다. 왜냐면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하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려면 경기는 경착륙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에 어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4명의 전문가가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상승 동력인 내년 원달러 환율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강영현 이사를 제외한 모두가 1200원대를 예측하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경민 팀장님은 하락론에 서 계시긴 한데 사실은 상승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윤지호 센터장님이 기업 실적 때문에 위로는 못 가더라도 환율이 1200원대인데 외국인이 매수세 때문이라도 바닥을 향하지는 못할 것이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려면 미중 간에 전쟁이 난다든지 유로존이 해체된다든지 대기업이 파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무너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박세익 전무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원달러 평균은 1130원이었고 1400원을 넘었던 것은 IMF와 2008년 그리고 지금이 유일하다고 하니까 1400원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율에만 베팅해도 먹는 장세이기 때문이죠.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한 강영영 이사님이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셨는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 좋아지고 부동산 좋아져야 달러를 거기 부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레버리지로 산 사람들의 신용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터지게 되면 가계 기업 부채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환율이 한 번 더 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한국에 유입될 이유가 없다 라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해서 당장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기업과 가계의 신용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중간쯤에 약간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면서 낙관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락론자들까지 화기애애하게 내년에는 반도체가 탑픽이라고 하는 게 조금 못 믿어서 이 부분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두면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가 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갖고 있으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영현 이사님께서는 기대할 게 없다.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셨는데 결국 연준의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를 분석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과정적인 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페드가 생각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숫자만 올렸을 뿐입니다. 금리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실물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준금리가 올랐으면 실물시장에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실물시장에서 곡소리가 나온 것을 공무원들이 듣고 데이터화하고 정리해서 이제는 풀어주자 라고 할 때가 바로 주가가 상승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아직 정리도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페드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라고 강영현 이사님께서 열정으로 쏟아내셨고 다만 박세익 전무님께서 반박을 하셨는데 케인즈 이후로 공황 같은 게 사실 잘 안 온다라고 합니다. 그냥 경기 침체가 심하게 들어가는 게 공황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잘 안 온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때문이라며 맞불을 놓으셨어요. 더 이상 거품이 안 끼도록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연준은 경기를 망가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때문에 거품이 다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닷컴 버블 때 수많은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 IT 기업들은 실적이 아예 없는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에는 나스닥에 IT 기업들이 붕괴하는 게 아니죠. 왜?
나스닥의 IT 기업들은 이미 위너들이거든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반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쪽으로 붕괴가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의 붕괴론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 붕괴가 없다라고 하고 실적이 튼튼하고 과거 닷컴 버블이 양은 달리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이번 붕괴는 IT 쪽이 아니라 가상화폐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닷컴 버블의 거품이 이번 주식시장에는 많지가 않다. 네, 윤지호 센터장님 이어집니다. 금리에 대한 오해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금리 수준에서 경제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리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90년대 긴축 레벨 정도 수준인 거지 상대적으로는 수치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OECD 경기 확산 지수도 보여주셨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반전이 멀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반전을 하면 통상적으로 주가는 크게 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지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 질문을 했는데 신중론자에게는 만약 지금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가겠냐라는 질문에 이겸희 팀장부터 채권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굳이 주식을 산다면 통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강영현 이사님도 채권 혹은 채권 ETF라고 말씀해주셨고 주식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 주식은 바로 반도체 장비주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이전 영상이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거 보고 나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빼지 않고 그냥 버티는 쪽이죠. 반대로 강세론자들께 질문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돈 없는 기업도 고금리 시대에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가상화폐 쪽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죽는 놈과 남는 놈이 갈릴 것이다. 만약에 죽는 놈 쪽에 쓴다면 돈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죠. 이상 경제전쟁꾼의 강세론과 하락론의 입장을 요약해봤고요. 한 시간이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하면서 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본 방송을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영상의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